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식품미생물학 이승훈입니다. 진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과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먼저 하고, 그리고 출제 경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요. 그리고 수업 방식,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식품미생물학은 여러분들이 다 학부 때 공부를 해 보셨을 거고 다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과목이잖아요. 선호도 1위 과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?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자, 우선 교재를 지금 받으셨을 겁니다. 아주 따끈따끈한 교재고요.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춘 책입니다.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? 자, 쉽게 갈 겁니다. 우선 제 강의는 쉽게 갈 겁니다. 꼼꼼히 하나씩 짚어가면서 수업을 할 건데 쉽게 갈 겁니다. 자, 교재에서는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? 뭐 괜찮아요. 다들 뭐 이렇게 뭐 모르는 사이고 뭐 얼굴도 가려져 있고 하니까 뭐 저만 지금 이런데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?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거기를 집중적으로 볼 거 아니겠어요? 그죠? 일단 가격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? 그래야지 이거를 살지 아니면 뭐 저기 할지 말지를 봐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실없는 농이었고요. 죄송합니다.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차입니다. 목차. 제가 학부 때 지도교수님이 목차를 외우라고 시키시더라고요. 학기 초부터. 그래서 중간고사 때까지 매 시간 들어올 때마다 한 명씩 시키셨어요.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. 이게 무슨, 심지어 중간고사는 목차를 다 쓰라고 비포 용지 하나 나눠주시고서는 쓰라고 하셨어요. 근데 그 학기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과목이 머릿속에 싹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. 자, 지금 소름이 끼치도록 털이 쭈뼛 쓰는 그런 그 감각을 느끼셨으면은 된 건데 저만 지금 그런 느낌을 가지신 거죠. 네, 미생물이 특히 그렇습니다. 어떻게? 목차가 중요합니다. 목차는요, 차례는, 컨텐츠는 얘네들은 이 과목에 대한 써머리예요. 써머리. 특히 미생물이 중요합니다.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제가 있어요. 많이 들어본 거고 거의 주인공이다시피 한 미생물이죠. 얘가 어디에 속하는지, 얘가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진균류의 효모인지 곰팡인지 뭐 알아야, 계통을 알아야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. 효모인지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. 자, 시험을 보러 가시면 시험은 20문항이 출제가 되죠. 사지선다 20문항인데 20문항이 전부 다 균의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잖아요. 목차를 한번 보시겠어요? 목차를 보시면 어느 책이나 다 거의 똑같아요. 미생물학의 역사, 그 다음에 분류. 여기서 거의 한 30%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. 그리고 세균, 곰팡이, 효모,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미생물의 분류가 나오죠. 여기서 한 문제 정도씩 챕터별로 나올 거고. 그러니까 20문제가 전부 다 우리가 어려워하는, 어려워하지 않죠? 쉽게 할 거니까 우리는. 아무튼 배우기 전에는 어려우니까 어려운 미생물 균주 이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. 그리고 목차 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원액, 진액, 이거는 거의 미생물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생물학 내용이고, 그 밑에 성장과 대사 이런 데서도 한 문제씩. 한 장 넘기시면 위생학인데 위생학하고 미생물학하고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식품위생학은 곧 식품미생물학과 같아요. 왜? 미생물 중에서 식품과 관련된 것만 보는 거니까. 그리고 부패, 실험법, 유전과 변이 이 정도. 그리고
이 안에 이제 대사 이런 것들이 섞여 있죠. 그러면 대사는 생화학인데, 생화학도 셀 단위니까 미생물학과 관련이 있습니다. 그래서 머리말을 잠깐 보시면, 우리가 왜 식품미생물학을 어려워하는지, 식품미생물학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습니다. 보이지 않는 거여서, 쉽게 볼 수 없는 거여서, 그리고 학명 때문에, 이게 길고 발음하기도 좀 까다롭고 이게 입에 잘 붙지 않아서, 그래서 쉽게 가는데요. 용어. 이탈릭체로 쓰여져 있는 학명, 속명과 종명 뭐 이런 것들이 입에 잘 붙지 않고 잘 모르겠고, 근데 나름의 규칙성이 있거든요.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는 사카로가 뭐예요? 사카로가 슈가잖아요. 슈가.